2005년 경장 특채로 합격,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그 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점남규 사건 분석,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분석, 관악 연쇄방화 사건 분석, 금천 발발이 사건, 금천 발발이 사건 및 마포 신수동 발발이 사건 등 수많은 범죄 수사에 참여, 현재 프로파일링을 넘어 프로파일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방송 등 체계적인 범죄 심리 분석 수사 시스템을 구축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그 분야가 있는 거죠, 맡고 있는. 그냥 단순 강도를 프로파일링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들은 주로 세 가지. 네. 연쇄방화범, 연쇄살인범, 여성범죄자라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근데 그 연쇄성이 왜 생기냐면 심리적 이상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CSI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랑 그럼 좀 약간 겹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구분되는 점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물적 증거. 네. 그러니까 DNA라든가 지문 같은 것이 있고, 물적 증거는 CSI. 네. 즉 말하자면 과학수사대. 네. 저희는 행동 증거. 피해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입을 벌리고 있는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지. 네. 왜 그럴까? 저희들은 행동과학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오, 경찰대를 나오셨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가 되셨잖아요. 이 프로파일러를 채용할 때도 최소 학력 기준만 있으면 그 다음은 구슬로 걸러내면 되니까. 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구슬 시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범죄 현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슬해봐라 이런 식인가요? 해석하고 네. 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라고 합니다.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나요? 와, 이거 참 힘들어.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범죄 심리학과라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심리학 전공이라든가 사회학 전공 같은 경우, 아니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 굉장히 프로파일러는 자연과학적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을 실제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 DJ 니즈, 니즈도 궁금한 거 많죠? Of course. 아, 그래요. 이렇게 된 거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뭐 있나요? How much is your 연봉? 아,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 니즈가 또 돈도 좋아해요. 네. 이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고요. 네. 경찰 공무원에 따라 직급이 나눠지는데, 경찰 공무원의 직급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과급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건 같은 걸 해결했을 때, 보너스라든지. 그건 없죠. 아, 그럼 그냥 없군요. 공무원들은 그걸 뭐 받을 수가 없고, 대신에 네. 이제 저희들은 뭐 수사비라고 해서 일정적으로 받는 건 있는데, 돈 바라고는 아마 이 직업은 못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이면은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연금도 잘 나오고. 예. 네. DJ 니즈, 어떻게 뭐 답변이 됐나요? I got it, man. 아, 좋아. 이제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이제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갖고 오나봐요. 고마워요, 니즈. 네. 그 직업 재밌나요? 아, 재밌. 되게 재밌습니다. 네. 왜 재미있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하루아침에 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치 그 이 어벤져스의 팀장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가끔 그런 느낌도 있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한 해에 몇 명 정도 뽑나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1년에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연쇄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왜냐면은 그런 심각한 중범죄들이 더 많아진다면 프로파일러를 더 많이 뽑을 거잖아요. 연쇄범죄자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아... 연쇄범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그 몰카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발맨이라든가 이런 범죄자가 자연스럽게 연쇄성 범죄자가 되는 걸 방치를 했기 때문에 연쇄 범죄자가 많아졌는데 네.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뿌리부터 연쇄성이 되기 전에 잡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어떻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분들이네요. 프로파일러들이.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범죄 예방 쪽으로 많이 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연쇄 살인보다는 연쇄 그 성범죄 자들이 더 많을 확률이 더 있겠군요. 실제로 사건 처리하는 것도 그게 한 3, 40배 더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율이 5자 안에 드러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네. 실제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뭐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이제 성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격차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임금 차이가 우리는 100대 60 정도거든요. 네. 직장에서도 이 격차 크기 때문에 여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그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남녀 격차, 임금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군요. 네. 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혹시 시체를 많이 보게 되나요? 하루에도 뭐 열몇 곳씩 보고 그렇습니다. 계속 가서 그 부검하는 거 봅니다. 왜냐면 왜 피해 시체에 칼자국이 나 있으며 뭐 상은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지 그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찔렀는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가의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아, 그럼 그걸 다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관찰을 하고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네. 아니면 이게 실제로 뭐 다른 방식으로 했는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걸 보고서로 받는 거 하고 내가 가서 봐서 확인하는 건 전혀 천지 차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억울한 걸 꼭 밝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서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무서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아, 그게 프로파일러의 힘인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지만은 네. 시체가 발견되는 시간은 보통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잘 때도 튀어나가야 되고 왜냐면 가장 먼저 가서 현장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과학수사대가 와서 증거를 보면은 망가집니다, 현장이.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진짜 빨리 쫓아가서 현장을 딱 보고 현장의 스케치를 머릿속에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할 때도 그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직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많이 하셔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제 좀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생생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보여줘서 좀 걱정이 돼요. 휴가도 있으신 거죠? 휴가는 있는데 그 휴가지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네. 저는 꼭 추천합니다. 네. 물론 저한테 지난달에도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이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고 메일이 오지만 다 혼내서 내쫓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하겠다고 와요. 네. 그러면 진짜 가르쳐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만큼 보람 있는 직업은 없어요.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보람 있는 직업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